여러분들 오늘 인테리어 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어요. 시골에 계신 작은아버지를 보내 해줘. 나 넥타이를 못 매고. 야 근데 여러분들 나 넥타이 매려고 했는데 네. 구찌가 있더라 우리 집에. 나 아니, 누구한테 선물 받은겨 넥타이? 이거 구찌라서 그런가? 제가 매웠거든요. 구찌라서 그런지 뭔가 냄새도 좋은 것 같아요 넥타이에서. 냄새? 네. 너도 좋은데? 진짜. 뭐라고 써준 거야? 로맨틱 라인? 몰라요. 못 보던 옷이다. 네, 새 거라서. 진짜? 야, 너는 이사를 언제 끝낸 거야? 저요? 너 왜 PC 방송 못 해? PC? 오늘도 행복한 방송 되시길. 됐어요. 아이고, 우리 곰돌이님 또 200개 감사합니다. 됐나? 된 거야? 조금 흘러야 되나? 아니. 아니, 저 그게 망가져가지고, 선이 망가져서. 무슨 선이? 그 무슨 충전선인가? 그게 망가져서. 샀어요. 안 그래도 오는 길에. 아 맞아? 네. 안녕하세요. 저요. 아이고 태태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가유야 낙티 표정. 에? 예? 겜방에서 드릴게요. 아, 제가 드릴게요. 예. 제가 드리고 킥뷰 제가 드리겠습니다. 뭔가 근데 넥타이가 학교 넥타이 같아. 둘이 보기 좋네 그려. 그죠. 학교 넥타이. 아니 예전역에 내가 이 티셔츠 살 때 네. 이 넥타이가 있어야겠더라고. 요건. 난방에 맞나? 아이고 우리 서빈님 감사합니다. 아이야 나 구독이죠. 줘. 아유 예. 구독이 어디 있어? 아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거 설마 코인인가요? 저희 또 이제 곧 있으면 그거 하잖아요. 뭐? 그 아 핀볼? 핀볼 핀볼 코인인가요? 지금 아껴두세요. 넥타이 별로라는데요 사람들이? 상관없어. 이 사람들 나보다 옷 못 입어. 니네가 뭘 알아. 내가 입고 싶으면 입는 거야. 근데 요거를 네. 좀 크게 해주면 더 귀여울 것 같은데. 요 볼을. 볼을? 안 되나? 아니요, 다시 해볼게요. 볼이 너무 작다.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위에서 네이버에서 보고 왔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뱃살에 힘 좀 빼시죠. 안 돼요. 뱃살에 힘 준 거 존나 티 나는데. 안 돼요. 이거 풀어줘. 됐나? 좀 헷갈린다. 야, 이거 망고 내 거지? 아, 네 거야? 아니요, 맞아요. 대표님 거예요. 나 마시려고 시킨 건데. 그 대표님 거예요. 볼을 크게 하려면 그러면은 잠깐만요. 너 이런 거 멜 줄 알아야 돼. 너 나중에 남편 출근할 때 어떻게 해줄 거야? 아니 그때는 또 되죠. 아 근데 여러분들 그 구찌 넥타이 나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임? 분명히 방송 중에 받았을 텐데. 일부러 호구 컨셉 잡은 듯 그게 아니라면 큰일이에요. 누구래요? 뭘로? 누굴까? 채빵이? 아 채빵인가? 아아 채빵이 아 채빵인가 보다. 디올 모자에 구찌 넥타이. 근데 얘가 와야 되는데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모양 잡는 게 이게 좀 어렵다. 해봐야 돼. 너 안 해봤어 이런 거? 그쵸 해볼 일이 없죠. 시아버지한테 참 잘하게 생겼다. 그러게. 해가지고. 와 근데 여러분들 나 오늘 너무 행복한 게 인테리어 오늘 이제 벽 다 완성됐고 오늘 뭐 했냐면 네. 우리 처음 들어갔을 때 뭐 보일지 않고 최간의 로고 여러분들 저희 다 받기로 했습니다. 들어갔을 때 최간의 로고랑 우리 최간의 조직도 있지. 네. 들어가자마자 메인에 이제 조직도부터 보이게 그렇게 하기로 했고 침대 이제 네 명 잘 수 있는 2층 침대 네. 두 개 그다음에 어쨌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 그래도 그 인스타에 올라온 거 봤어요. 아, 그래. 내 인스타 그거. 그거 안 봤냐고 또 그러셔가지고. 대상 트로피. 해줘. 대상 트로피도. 너무 어려운데. 너무 좋잖아. 그쵸. 촌스럽게 왜 조직도를 입고야 하냐고요? 제가 촌놈이니까. 나 같은 촌놈들은. 조직도? 아 그리고 우리가 지하 스튜디오인데 여러분들 지금 누구나 지하에 내려올 수 있거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거를 그 좀 조작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뭔지 알죠?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 지하에 내려올 수 있거나 아니면 카드를 대야지만 지하에 내려올 수 있게. 뭔지 알죠? 누구나 지하에 내려올 수 있는 거는 너무 오픈 공간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거 좋다. 지하는 어차피 우리만 쓰는 거니까 지하에 내려오려면은 비밀번호라든지 카드라든지. 근데 원래 이 얇은 애가 긴 게 맞나? 아니지 긴. 저도 이게 처음이라 가지고. 이게 맞아요? 아 저도 처음이라. 할 줄 모른다고 하지. 다콩이가 할 줄 알 것 같은데. 다콩 언니도 못 한다던데요? 채연이는? 다 못 하던데요? 다 못 한다고? 근데 이게 멜 줄 아는 사람이 은근 없어요. 이렇게 이게 아 이쁘다. 아니 모질이잖아. 아니 모질이잖아. 이거 동네 바보잖아 이거. 아니. 아 웃겨. 딱이야 북한. 아니 근데 오히려 이런 난방이에는 이런 포인트가 오히려 난데? 뭔가? 어, 이거 오히려 난 것 같은데요? 몰랐어. 하고 싶대요 여러분. 아니 나 그럼 나 마실 거는 이거 대표님 거예요. 이제 다른 멤버가 이제 가지고 아닌데 내 거 블루베리인데? 아 블루베리요? 그 새끼들 아주 내가 시킨 음료를 아주 난방의 넥타이 자체가 모질이 아니야 키키유. 아니 얼마나 옷들 잘 입으신다고 진짜 아주 그냥. 아니 이거 맞아요. 아 이게 뭐냐고 이게. 아 웃겨. 아 아니요 대표님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아이 좀 제대로 해봐. 아니 반대로 아니니까. 야 내 거 블루베리 갖고 내려. 아이 블루베리 갖고 내려와 내 거. 아 너무 웃겨. 잠깐만. 다콩아 내 거 블루베리 갖고 내려와. 넥타이 길이 맞아? 그러니까 아 채연아, 지연아, 아 홍 실장 이거 맞아? 아 너무 웃기네. 이게 좋은 게 있어도. 아 그럼 머리는 또 왜 이렇게 눌리시는 거예요? 어, 할 줄 알아? 지한이가 먹고 있어요. 아이 씨부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민며느리 왜 그래니? 아니 진짜 야 블루베리 내 거야. 제가 탄 거거든요. 이거 드세요. 커피. 지한이 일부러 블루베리만. 아니 누르던데? 이 새끼도 개념 반말하죠. 아니 내가 마시려고 시킨 커피를 왜 지네가 처먹냐고. 아니 커피도 아니고 비싼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를 왜 지가 처먹냐고. 야 그럼 내 거 딸기 스무디 줘. 딸기. 아 딸기는 제가 먹었는데. 망고 드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누가 먹으면 어때? 들어왔는데 남대문 아, 열렸다 너. 어? 인사 잘한다. 아 진짜. 들어와. 저 제 딸기 스무디 좀 갖고 올게. 아 그래. 지한이 데리고 내려오게. 어 그래 내려와. 형 실장도 내려오라 해. 어차피 뭐 우리 가족같이 네. 또 출발하는 거라서. 어 진짜 어렵다. 아니 근데 지금 내가 네이버 보고 해도 니보단 잘하겠다. 아니 아까 위에서 보고 내려왔는데 저 그림 패턴이 목에 오는 게 아니라 중간이야. 아 그거 봐 맞죠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아니 대표님 블루베리고 대표님 건데 진짜 몰랐어요. 저 원래 알았으면 안 먹었을 텐데. 아니 근데 뭐 하나 묻자. 내가 시킨 건데 왜 니네가 먹냐고. 안돼. 안녕하십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스튜디오에 니네가 시킨 게 아니라 음료가 왔으면 누군가가 시킨 거니까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아이. 시켰냐 이건 누구 거냐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이거 저 마셔도 돼요가 맞지. 그냥 오면 뜯어갖고 먹어버려? 아 이게 맞아? 상식적으로? 안녕하세요. 어? 아 이게 맞아? 잠깐만 근데 내가 시킨 거 어딨어? 딸기 어딨어? 아메리카노. 아니 나 아메리카노 아니라니까. 내 거 나는 망고 아니면 어? 알겠어 드세요. 아휴 맛있어. 맛있어. 아 나 달달한 거 먹어야 된단 네. 말이야. 그쵸 달달한 거 안 먹이면 또. 아니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며칠 제가 혈압약을 안 먹었더니 혈압이 다시 존나 올라가가지고 진짜요? 제가 지금 혈압을 약을 다시 먹고 있습니다. 아 그게 평소에도 먹었어야 되는 약이에요? 봐요 이제 또 뭐지? 아니요. 오 귀엽다. 이거 살짝 옆으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크로마키 흥입니다. 우와. 아 흥실장님. 네. 빨리 하시고 일로 오세요.
넥타이 잘 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 내가 더 잘 매는구만. 아, 이게 밑으로 가는 거네 언니 애초에. 그래. 아까 내가 쳤는 게 더 잘했네. 야 채연이 다리 왜 그래? 나 이거 춤 댄스 연습하다가. 와 뭐야? 아 다리 너무 심심해요 지금. 몽돌이 됐네. 와 얘도 무릎에 다 멍이다. 다 그래요. 안무가 다 그런가 봐요. 다리 이거 안무에 무릎을 찍는 게 있는데. 어 나 넥타이 줘. 그거 내려가면서 안무 연습하다가. 아이고. 와 다코 언니도 멍심해요 지금. 언니는 잠깐 올라가 있어. 잠깐 올라가. 네네. 그래서 내 망치 좀 줘. 아니 좀 가까이 와보세요. 제가 뭐라 하기 전에 우선 저 시청자분들께 본인의 그 잘못과 과오를 고해성사하세요. 이번 보고하지 않고 부산으로 간 사건 진심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을 부산 가셨죠? 22일 날 가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원래 들어가면 언제 올라오시는 거였죠? 원래 오늘 올라오는 거였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일요일이었어. 맞습니까? 다시는. 아니 이게 맞습니까? 간부 아니세요? 잘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형 실장님 이번에 해남 가셔서 민심 좀 많이 올리신 거 본인도 좀 알고 있죠? 그 반응이나 게시판 반응이나 채팅창 다 보셨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올라간 민심을 방송에서는 지금 그리고 지금 본인 했어. 그 풍 지금 아직 6월 안 끝났는데 계속 뚫었죠. 근데 본인 좋은 건데 내가 가족까지 뭘 안 해. 내가 뭐 가족 챙기는 그 다음 가족이 먼저인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족을 챙겨도 하루 이틀 챙기고 또 본인 방송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원래 올라왔으면 오늘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 오늘 원래 네. 간부 춤 연습 그쵸 그냥 매니저로 내려가시죠 다시. 매니저면 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대표한테 욕도 안 먹어도 되고. 아니 본인이 선택하세요. 아 나는 되게 좋았다니까. 아니 나는 내가 회남 때 우리 흥 실장님 그래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번에 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흥찌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애들 풍도 많이 받게 해주고 제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춤을 못 추니까.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5일이라는 시간이나 5일이면 일주일 다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 올라온다 그래도 간부가 하는 거였으면 그쵸? 예? 맞습니다. 저 궁금한데 혹시 지금 16만 개 받으셨나요? 정확하게 18만 개 18만 개? 17만 개? 평소에 그 말을 하셨죠. 나는 10만 개를 받으면 된다. 맞습니다. 10만 개 넘게 받으셨으니까 그냥 이번 달은 다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던져야지 던지신 거예요? 아 그런 거는 그런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5일 부산에 가 있었던 거예요? 5일? 네. 수요일에 가셨죠 부산? 22일 날 수요일에 가셨죠 부산? 네. 수, 목, 금, 토, 일 아닙니까? 수, 목, 금, 토, 일 20? 아니 수요일에 부산 가셨냐고요? 22일날 갔습니다. 그 수요일이 맞아요? 그게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뭐가 됐든 그게 목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예. 어쨌든 4일이든 5일이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니까 그 5일이나 부산에 있어야 된 이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아 그런 거는 따로 없었는데 그 이제 토요일날 애기 어린이집 부모님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는 김에 이제 하루 이틀 좀 더 오케이, 가자 이 마인드. 오케이. 죄송합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애 아빠도 아니기 때문에 애 아빠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함부로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맞아요. 왜냐면 선 넘으면 안 돼요. 제가 한 번도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뭐 그거에 있어서는 제가 선 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보고는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왜 화났냐면 네. 저번에 2군 애들 제가 개 화딱지 났을 때 그때 왜 화난지 아시죠? 1, 2군 애들 저뭐 뒤집고 네. 저뭐 네. 애들 저거 선물 산다고 백화점에서 선물 사고 있는데 애들 그지랄 떨어서 개 화딱지 난 거잖아요. 네. 제가 어제 뭐 했냐면 흥 실장님이나 이사원분들 가전제품 오늘 거 한다고 네. 아, 흥 실장 짜고 있는데 갑자기 어? 흥 실장 부산인데?
부산에서 일요일에 오는데 그 얘기를 시청자 듣고 제가 이제 촉촉이한테 확인했는데 촉촉이도 들은 바 없다. 간부 채팅에도 없고. 그럼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맞습니다. 나는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맞습니다. 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얻을 거 얻었으니까 방송 던져버리고. 맞습니다. 아 그.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더 나쁜 거잖아요. 네? 그건 더 나쁜 거잖아요. 그 마음이 아니었.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행동했다는 건 그게 더 나쁜 거라고요. 아, 잘 생각해 보세요, 흥국 씨. 제가 당신을 때렸어요. 네. 때려놓고 제가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어 미안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때릴 마음 없었는데. 안 하지 않나? 그럼 흥국 씨 어떠세요? 좀 나아지세요? 어, 너 그럴 마음은 없이 날 때렸구나. 행동을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 거기에서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라고 하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죄송합니다. 행동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차라리 속으로 절 욕하세요. 씹새끼 최군 병신 같은 새끼. 최간의 병신 같은 쿠로 내가 체급 키워서 씨발 나가야지. 마음을 그렇게 못 구시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열심히 하잖아요. 속으로는 이 새끼들 존나 욕해요. 근데 그게 낫죠, 여러분들. 속으로 여러분들, 아, 최고의 시청자들. 정말, 우리 정말, 최간애를 먹여주는 최고의 시청자들. 마음은 그렇게 먹고 행동은 개족같이 하는 것보다 그게 낫죠. 속으로 해도 방송을 열심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혜종 남겨두고 있고, 이제, 아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찌됐건, 근데 흥 실장님이 저한테 진심으로 이제, 두 번, 세 번 사과도 하셨고, 네. 또, 장난으로 안 넘어가시는 모습에 저도 이제 진심으로 얘기 드린 거고, 네.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아주세요, 진짜로. 절대 그런 얘기. 네. 그리고 방송 중에 얘기하는 거, 솔직히 저도 너무 하기 싫어요, 정치 같아서. 근데 시청자들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본인을 위해서 하시라고,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20만 개 넘겠더만. 어? 저는 그 누구보다 흥 실장님이 더 체급을 키우고 저도 솔직히 체급할 말 없어요. 제 체급이 뭐라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기존보다 낫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집도 얻었고. 맞습니다. 이번 연도는 좀 올인해 보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얘기 제가 그냥 주제넘좀 한마디만 하자면, 예.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조금 방송에 더 집중을 하는 게 그게 가족한테도 더 좋지 않나. 왜냐면 돈도 더 벌고. 맞습니다. 더 형수님한테 재수 씨한테 보내드릴 돈도 많고. 물론 아이의 뭐 정신 건강이나 이번처럼 참가한 수업 당연히 가야죠. 근데 그거 말고는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하시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길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얘기했으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이제 좀 넘어가 주시길 여기까지 하고 그렇게 또 따라와 주실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자체 대표도 카메라 앞으로 오시죠. 흥 실장 올라가 있어요. 아, 올라가 계세요. 왜요? 야, 왜? 뭐요? 그래 뭐 그래 뭐요? 저 뭐 저는 뭐 요즘에 두드러 맞을 게 없는데 뭐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저 뭐 얘기해 보세요. 저 당당합니다. 요즘에 뭐 요즘에 뭐 당당합니다. 예? 뭐 전 없죠? 잘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얘기한 건 여러분들 그 예시를 든 거죠. 우리 속으로 욕한다고? 아 여러분들도 속으로 저 욕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속으로 이제 이렇게 욕할 때 있죠. 사람인데. 솔직하게 넥타이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애들 내려오라 할까요? 별거 없다. 우리도 속으로 뉴욕제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내려와. 그렇지 맞지?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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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인테리어 다음주 다다음주인가 이제? 와 진짜 이제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진짜 뭔가 공사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마음이. 내 거 보셨어요? 제 거 인스타 팔로우 하신 분들? 진짜 엄청 넓던데요? 아 졸라 넓어 진짜. 와 졸라 넓고 니네가 행복해할 것 같아. 보라 함께. 아 이거 안 보이네.
저 스폰지밥 온 거예요. 어, 졸라 뿌듯하다 함께. 이 문 딱 열면 스튜디오 들어가는 문이 세 개랑 함께. 와, 와 뭐야 좋다. 오, 뭐야? 아, 옵션이요. 그러니까 이게 인테리어가 니네 살면서 네. 인테리어 해봤냐? 아니요. 하면 할수록 욕심이 존나나. 아~ 딱 되고 있는데 잠깐만 이건 아 근데 이게 원래 계약이 없던 건데 아 그럼 이거 추가로 그러니까 계속 늘어. 뭐 욕심이. 어. 원래 그렇대. 어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돈을 더 내자. 어 이게 와 욕심 그래서 인테리어를 몇 억 하나 봐. 원래 기본만 하면 몇 억까지 안 나오거든 형들. 어 anyway 그렇습니다. 어 저 청자 네. 들어오세요. 자 우선 일요일 낮부터 와주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어 저 우선 마실 거 좀 드시면서 오늘도 네. 훈훈하게 네. 가니까 네. 마실 거 드시면서 흥시야 네. 물 먹습니까? 내가 커피 사왔는데. 아 저 그게 없던. 아, 아 다이어트? 아 예. 커피는 살 안 찌는데 커피 안 드세요? 아니 위에 커피가 없던데요? 없습니다. 무슨 나 다섯 개 시켰어. 심지어 이거 다콩이가 해온 커피잖아. 아 위에 있지? 어디 갔어? 그럼 이거 드세요. 저 입도 안 됐어요. 이거 다콩이가 해온 커피요. 아니, 아니 니 뭐야? 커피 이거 뭐야? 이거 제가 집에서 넣는데? 머신으로 내린 거예요. 어 진짜? 아 위에 커피 하나 남는 거 있어요. 아 있어? 가져. 아 진짜? 네, 가져. 이거 어, 오늘 채연이가 이걸 채연이가 많이 변했어. 옛날에 저렇게 안 했거든. 맛없나 맛없나 본데요? 써가지고 제가 이게 쓴 거를 잘 못 먹어요. 아 내가 봤을 때 채연이가 변하게 된 시기 언젠지 알아? 온유야 들어오고 나서. 왜요? 왜요? 지보다 더 지독한 년 들어오니까. 전염 봐라 싸가지 없는 년 궁뎅이 붙이고 있는 거야. 난 저렇게 안 돼야지. 뭔지 알지? 아니 약간 비슷비슷하긴 해 뭔가 이미지가. 뭔지 알지? 오 그래 이거 어, 또 그런 거 같아. 뭐 생각이 나는 거 같네. 아 채연아. 네. 옷 유야 어떻게 생각하는데? 유야요? 이쁘죠. 싸가지 없지. 유야요? 안 된다. 아이 다 보입니다. 보이네. 아, 우선 우린 좋아. 어, 그럼 그럼. 언니와도 내가 봤을 때 약간 강성이라. 맞아 맞아. 언제 한번 둘이 한번 붙여봐야겠다. 진짜 철판이에요 유야도. 다 그런 게 있어. 아, 이거 대표님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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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이 땀게. 어, 너. 아. 거울집. 자, 오늘 저희가 오늘 여기 네. 모인 이유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네. 저희 다섯 여기 있는 다섯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민 부장이 얘기해 보세요. 아이 저희가 또 이제 체감을 하면서 더 나은 체력을 가지고자 저희가 이사를 온 멤버들이거든요. 홍실장님도 다 맞아. 이번에 그렇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뭐 여러분들이 지금 네. 이사한 지역을 공개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다 서울로 오셨잖아요. 네. 자, 각자 홍실장님 어디에서 서울로 왔는지 네,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제일 멀리서 저는 개포동 쪽에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공개해도 되잖아요. 거기는. 에, 아무도 안 와요. 제 전화번호를 6년 동안 공개했는데도 전화도 안 오니까 괜찮습니다. 어 좋아. 닭공이는? 네. 강원도 원주에서 네, 인서울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인서울. 네. 다음에 송채연?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와 멀다. 4월에 이사 왔습니다. 야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지안이도? 천안이 충청 남도인가요? 충청? 어 충청 그걸 나한테 물어본다고? 충청북도 아닌가? 거기서 천원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천장 마이크 켰어요. 천장 마이크 소리 잘 들리게 꺼드릴까요? 꺼드릴게요. 어. 자 그 다음에 아, 가유. 저는 인천 청라에서 이제 서울로 왔어요. 와 다들 야, 우선 니네가 이사 온 거는 진짜 최근에 확실히 도움이 되고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너네도 약간 이사하고 나서 좀 좋아진 점 각자 좀 얘기해봐봐. 체력이 아껴지니까 이동 거리가 줄어드니까 그게 제일 그만큼 그게 체력이 아껴지고 방송부터 할 수 맞아, 맞아. 개인 방송 킬 수가 있으니까 맞아 개인 방송 킬 때도 네. 그렇고 또 안 들린다고? 킬게요 네 그리고 교통비 그러면 택시 타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죠. 매번 10만 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네. 엄청 크잖아요. 아니 보통 이렇게 네. 원래 이렇게 시청자분들 그럴 거야. 그럼 지하철 타 이럴 텐데 새벽에 끝나는 경우 택시를 타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거의 100만 원씩 써도 만다. 100만 원 넘어요.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거잖아. 그 월세 생각해 보면 맞아. 맞아. 그게 맞잖아, 여러분들. 맞죠. 그거 맞죠. 네. 월세 더 내고 더 가까운 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너도 이제 주유비 이런 거 좀 아끼고. 맞아. 엄청 아껴졌죠. 뭐 주유비랑 그다음에 주차비도 솔직히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 주차비. 그렇지. 주차비. 맞아. 오케이. 그 얘기하더라. 서울에 차 갖고 올 바엔 택시 타고 온다고 닭콩이가 어제 얘기했지. 네. 서울에 한 두세 시간 주차해 놓으면 주차비가 3만원 뭐 2만원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그치. 무시 못해요. 마이크 징징대지 마! 에? 나한테 징징이다 맨날 얘기하면서 맞춰!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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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돼? 대변인 대변인 키랑을 해서 키고 끄랑을 해서 끄고 다시 키랑을 해서 켰으면 내가 맞춰야겠다 하면 되잖아. 누가 그랬지? 혈압 누구야? 혈압, 혈압, 아니 혈압. 눈알 떨어지실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줘야 돼. 왜냐면 윤종이가 좋아해요. 아. 제가 이제 BJ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최군이 가장 꿀잼이 때가 언제냐? 시청자가 찐텐으로 싸울 때. 윤종아 마음에 들었어? 이런 거잖아. 장난이고 여러분들 네. 천장 마이크를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유도 그렇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아 지금 연락 왔네. 천장 마이크 좀 내려드릴게요. 네. 오케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좀 부담이 없는 게 채연이 예전에 광주에서 KTX 타고 맞아.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뭔가 아, 이번에도 뭐 수산시장 가고 이런 거 네. 수산시장 저 한 번 더 어? 누구를 생각하시는 거지? 아니 채연이 수산시장 채연이 왜 못 갔어? 1분이잖아 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아니 그것도 1분인도 1분인데 제일 가까워요 대표님 집에서. 어? 그러게? 아 이거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각광류 안 먹는 아 각광류 때문에 각광류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아 아니 근데 심지어 각광류도 의미가 없는 게 수산시장에 도축시장이 있더라고. 아, 거기도 팔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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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촛불이 있더라고. 와 근데 채연이 내가 따로 밥 안 사줬나? 어제 감자탕 방금 수산시장 얘기했는데 감자탕. 네, 저는 한 번,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아, 그 탕. 아, 어제 맛있는 거 먹었네. 아, 그 탕. 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 혹시 대짜였죠? 네, 대짜에 시키는데 예. 그거 민돌이씨 먹고 싶다고 해서 시킨 겁니다. 아하. 죄송합니다. 제가 예, 채연 씨 따로 좀 예.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락시장 몇 번 갔어? 한 번이요. 한 번. 두 번? 아니, 두 번이요. 두 번? 너 두 번? 네. 가유 몇 저도 번? 두 번. 두 번. 네. 훈실장님 가락시장 한 번도 안 갔죠? 어, 저는 가락시장이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근데 앞으로도 모르셔도 돼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게 공수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누구였죠? 가전제품 사준다고 하는 게? 아마 처음이 가전제품은 애들한테 했었고 이사온 사람들이 그때 초반에 맞아 쇼파 때문에 먼저 그게 나왔어 가유한테 쇼파가 나와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 전에는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실장님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사준다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명이 됐고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게임 특별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제가 사드릴 겁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짠 거예요. 떨린다 오늘 너무. 총 다섯 가지 다섯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순서는 100만원어치 가전제품. 네. 저게 당첨되시면 진짜 100만원어치 본인이 살 수 있는 선에서 사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되고 두 번째가 200만원 세 번째가 300만원입니다. 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중복도 됩니다. 만약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당첨 혼자 다 됐다. 네. 그러면 600만원어치 고르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런 식으로 몰빵도 가능한 네. 거예요? 심지어 아이패드 되고요. PC, 노트북 다 됩니다. 와~ 태블릿 다 됩니다. 그리고 아이 야방폰도 돼요. 오! 카메라도 가능해요? 다 돼요. 다 뭐 DSLR 다 돼요. 와우! 그래 600만원이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다 하시면 되고요. 근데 미쳤다.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순서가 바로 쿠니 사조인데 저기에 당첨이 되시면 네. 여러분들이 앞에서 걸린 거 있으면 걸린 거 가져가고 플러스 이번에 서초궁 저희 새로 들어가는 서초궁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서 그거 100만원어치를 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저도 포함입니다. 오 진짜요? 제가 만약에 네. 저기에 뽑힌다 그러면 저도 제가 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네, 저도 포함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반전입니다. 만약에 흥 실장님이 300만원짜리에 당첨이 됐다 세 번째 네. 근데 다섯 번째 네가 사에 당첨이 된다 그러면 그 300만원짜리 본인 돈으로 사시면 돼요. 아 근데 이거 가능한가요? 사
하고 바로 환불 가능한가요?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우선 네. 방송상에서는 네, 이거는 돈으로 사는 거구나. 알아서 알아서. 근데 웬만하면 어차피 본인 돈으로 살 거였잖아요. 맞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쿤이 포함입니다. 만약에 제가 또 걸리면 그냥 제가 사는 거예요. 재밌겠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꽝이 자동적으로 뭐겠어요? 하나도 안 걸리면 꽝이에요. 뭐 그러니까 본인한테 제가 사드리는 것도 없고 저희한테 사줘야 되는 것도 없고. 제가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제발. 그렇죠. 아 제가 이런 거 운이 없어요. 중복이고요. 하나도 안 걸린 사람이 네가 사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네가 사. 무슨 말이죠? 네가 그냥 사고 싶은 거 사. 알았어. 그렇게 가도록. 이거는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한 2시간 동안 시청자들하고 토론을 해서 짠 겁니다. 시청자들의 의견이 100% 반영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냐. 여러분들도 가장 사랑하시고 모두가 좋아하시는 게임 바로 핀볼로 진행이 될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제가 핀볼 단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네. 제가 여기에는 이렇게 300개라고 해놨는데 제가 오늘 인테리어 미팅하면서 생각했는데 300개 아닌 것 같아서 100개로 100개가 하나요? 네, 100개로 핀볼 하나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100만원어치 게임입니다. 자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단가 100개로 해서 주시면은 또로로 왜냐면 네. 별풍선 많이 쏠 수 있는 분들만 즐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100개, 200개 소액이라고 큰 금액인데 그래도 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오늘 게임을 끝내고 네. 저희가 카니발을 타고 용산까지 가서 저희 네. 시청자가 운영하는 용산몰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도 지루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용산 거기서 방송하는 것도 촬영 안 되는 데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미래전략실 실장님 폭촉 실장님이 용산에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실시간으로 용산 이원 중계고요. 여러분들이 획득하는 순간 라이브를 키고 촉촉이가 이것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네. 저 이거요 이거 했으면 촉실장이 사서 현장에서 결제하고 가져옵니다. 미쳤네요. 네. 그래서 쿠팡보다 더 빠른 촉팡. 제일 빠르네. 촉팡. 촉팡.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해 드린다는 거. 진짜. 네. 근데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장 가면 이동하고 지루하고 막 네. 중요한 게 현장에서 우리가 방송 좀 빡세요. 맞아. 물어봤는데 용산이 좀 아직 생방하고 이런 데 좀 그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촉방매하러 촉방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근데 그런 건 있지. 예를 들어서 세탁기 이런 거 구매했다. 그런 네. 거는 직접 가져오기 힘들고 집 주소 받아서 이제 배송으로. 아직입니다. 아직 뭐 한다고 안 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바로 핀볼 좀 들어가는 거보다 그래도 그렇죠? 예, 토크 좀 하다가 네. 가장 오늘 뭐 금액에 상관없이 솔직히 나는 뭐 갖고 싶다. 흥식장님부터. 저는 일단 스튜디오 자체가 일단 지하라서 제습기. 아 이번에 가봤는데 아. 조금 습하긴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지하라서. 네. 그리고 지하야? 또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 장마 시작 아닙니까? 아. 그래가지고 제습기는 무조건 좀 제습기. 제습기는 네. 보통 얼마지? 제습기는 100에서 200? 그렇게 비싸? 아까 좀 제대로 된 거는 좀 비싼 거. 네임드. 이제 메이저 제습기는 또 그 정도는 하죠. 메이저 제습기 50부터. 메이저 제습기요? 제습기도 메이저. 다이슨 이런 거 있잖아. 학고 제습기. 학고 제습기는 아유 그래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저는 학고로 다니겠습니다. 오, 그렇게 비싸? 너 몰랐어. 진짜 비싸다. 닭콩이는 몰랐어. 저는 이제 DSLR 아니면 이제 야봉. 야봉이 뭐야? 야방용 야봉 이런 거 아니야? 야봉? 야방용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네. 방송용품 위주로 좀 볼 것 같아요. 좋지. 야봉 좋네. 채연이는? 넌 집이 좁아가지고 아 사실 뭐 놔둘 게 있나 고민해봤는데 공기청정기? 공청기 공청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난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하잖아.
아니 공기 청정기는 그냥 이제 그런 효과를 크지. 아 근데 채연아 닭콩아. 네. 너네는 네. 왜 이렇게 울려 집이? 넌 무조건 채워 넣어야 되고. 맞아. 너도 빨리 잡아라. 아 저 잡으려고 했는데 저는 천장이 그거 뭐지 있어. 친구가 높아서. 친구가 높. 그래서 소리 올릴 수밖에 없대요. 누가 그래? 그 닭 더 고블린. 고블린 형이? 네. 근데 저번에도 한번 세팅 다시 받았는데. 복층이라 좀 울리는 건 어떻게 최대한 작은 게 지금 정도. 층고가 높으면 안 좋더라고. 네. 아무리 아. 뭐 가구를 채워넣어도 그게 한계가 있다고. 아니 아는 척 하려고 해도 이제 전문가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쵸? 아무 말을 못하겠네. 형님 그 송채연 집 그거 층고 높아가지고 울리는 거 좀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잡을 수 있는 거 없을까요 기술적으로? 예. 네. 흡음판? 예. 네. 짐을 많이 넣으면? 그쵸? 그러면 그런 거 금액이 좀 들겠네요. 아 집주인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 채연아 너는 네. 네. 월세잖아. 네, 보통 네. 흡음제 같은 경우는 원복 이런 게 있어서 집주인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데. 아, 네, 네. 허락받아요. 너 지금 월세 계약 얼마나 했는데? 저 1년이요. 1년? 네. 보통 1년이요. 네. 1년부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60만 개 받았지? 네. 내가 봤을 때 그거 소리 해결됐지? 100만이야. 근데 진짜 방 나는 진짜 중요하다고 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방송은 오디오, 비디오가 애매하면은 솔직히 그것 때문에 클릭 덜 하는 사람들도 있어. 정말 작지만. 난 그게 또 풍선 왔다 갔다라고 봐. 아, 난 너를 위한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 아니, 안 그래도 그 집주인분한테 세입자 구하면 제가 좀 이렇게 미리 구해서 나갈 수 있게 말씀. 아니면 너가 부동산을 해도 돼. 너가 부동산을 구해서 우리 집 빼달라고 하면 돼. 맞아. 왜냐면 방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이번에 최종 끝나고 그래. 확실하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 최종 끝나고 한 최소 일주일 정도 휴가니까 니네 전체 네, 집 좀 알아보고 좋습니다. 네. 지안이는? 저도 공기청정기 아니면 아까 그 세우는 거 뭐야? 아 스탠바이미? 스탠바이미 네. 스탠바이미 이거 아 LG 침실 앞에 세우면 아, 네. 잘 네, 누워서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집순이들한테 최고죠. 맞아 짱이죠. 유튜브도 보고 네. 애플 보고 하고 싶어가지고 네. 아 역시 공청기가 인기가 많네요. 그쵸, 아무래도 가유는? 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청기랑 로봇청소기랑 로봇청소기 네 그럼 스탠바이미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네 이렇게 세 개? 근데 왜 카메라 하나 야방 핸드폰 이런 거는 없네? 그건 직접 바꾸려고요. 아 직접? 네 그게 그냥 마음 편한 거 같고 그래서 이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 따라서 이제 딱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요. 맞아 아 좋습니다. 예. 뭐 하세요? 아 그 잠깐 또 이제 역행 분들 아니죠? 조금 가리.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초록색 옷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그런 것 같기 그 자체. 아 오늘 흥실자님 뭐 있었어? 이슈 있었어? 입덕. 아 맞아? 막 가리니까 더 이상한데? 진짜. 아 뭐가 있었나요? 근데 핏이 좀 그랬나 봐요. 아 혹시 묶으셨어요? 저요? 정관 수술. 아니요 저는 그거 자존심이라 생각해서 절대로. 절대로 묶음이 이혼할 겁니다. 진짜 묶음이 이혼할 겁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데 유부남 분들 중에 묶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아 많이 묶더라고요. 어, 진짜요? 네, 많이 묶고 걔가 말을 안 할 뿐 제 친구 다 묶었더라고요. 그쵸? 예. 네. 아 잠깐 그 부인한테 말을 안 하고요? 아니 상의해서 상의 아, 이제 근데 남자들끼리 네, 걔 와이프들이 그 묶으라고 한대요. 오 그치 많이 해요? 많이 한다고. 아, 근데 묶었다 풀 수도 있잖아요 그거. 풀 수도 있는데 다시 묶어야 되니까 그 고통이 좀 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아 맘카페는 그게 추세야? 오~ 요즘에 한 명만 딱 맞고 아예 안, 더 이상 안 나올 거면 묶는 거. 아 근데 꼭 이게 뭐 바람 그것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예상하지 못한 자녀가 맞아. 생기면 맞아. 빡세잖아. 그렇다고 뭐 애를 지울 수도 없고 나와야 되는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한 명이 더 태어나 버리면 그거니까 맞아. 그건가 보지. 근데 저는 안 묶을 겁니다. 예. 아 절대 묶지 마세요. 예, 저는 안 묶을 겁니다. 저는 예. 지금 묶으세요. 잠깐만 지금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네, 거의 묶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자체 묶음입니다. 자체 묶음. 예, 자체 묶음입니다. 저도 근데 56.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얘기가. 아니,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56이에요. 와, 진짜 근데. 아, 그래요. 좀 최종 얘기 좀만 해볼게요. 민가요 네. 팀은 어떻게 좀 잘 흘러가고 있나요? 일단 이게 지안이랑 같은 팀인데 저희가 노래도 그렇고 노래도 편집을 했거든요 저희가. 왜냐면 메인 보컬이 진이 언니예요. 바비진이야?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다 후두염에 목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희는 편집을 살려서 뭔가 좀 저희만의 좀 강수를 뒀고 좋아. 노래는 그리고 춤은 또 워낙에 진이 언니가 댄서잖아요. 맞아. 뭐 편집도 댄서 같이 이게 또 편집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네. 저기 뭐야 민가요 팀이고 여기가 네. 이제 2호 팀이네? 네, 네 이렇게 어제 왔다? 네, 네. 맞아. 네. 좋습니다. 둘둘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참고로 그리고 미리 말하자면 오늘 애들 이거 콘텐츠 끝나고 바로 다푸 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다푸가 태표님 왜 저희는 밥 안 사세요? 밥에 진심이야. 어? 아니 뭐 왜 저는 왜 오늘 다푸 소고기 파티 열어달라 그래서 콘텐츠 끝나면 또 다푸가 연습 끝나고 오면 투뿔로 네, 소고기 또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푸가 확실하게 다이어트는 포기를 했네요? 아니 소고기는 괜찮아요. 고기만 먹으면 고기만 안, 먹으면 아니 근데 저 김봉준한테 카톡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탈락. 탈락. 아니 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빠졌어요. 10kg까지 못 빼요.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떻게 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빼려면 지금 내일이죠 내일. 내일이구나. 저 뭐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먹는 거 기본이고 그 정창선 선수가 하는 거 있죠 몸에 랩 감싸는 거 땀목 같은 거 이거 한쪽 빼야 되는 근데 빼긴 뺐어요 운동해서 근육량도 늘었고 근데 10kg는 실패하면서 100만원 좋은 거 또 기부하니까 네, 좋은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100만원 저한테 올 것 같아요 신체장이 10kg 넘었죠 지금 제가 지금 11kg 올렸어요 와 진짜요? 11kg 근데 어떻게 그게 되지? 와 대박이다 신기하네 제가 근데 고무줄 몸무게예요 그치 네. 쫙 뺄 수 있고 쫙 찍어 근데 또 몰라 그 40몇명이나 걔네 중에 미쳐가지고 20kg 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약 먹고 다이어트 하신 분은 제가 절대 못 한 20kg 빼버리고 맞아 맞아 그렇게. 근데 들리는 소문에 그 해남 가서 라면 국물 그렇게 달라고 와 너무 맛있던데요 아 제가 입이 터져버려가지고 아니 심지어 제가 먹고 있는 걸 뺏어가서 먹더라고요 오빠가 그것도 그건데 김을 그 바닥에 깔린 김을 다 드셨어요 아 김이 진짜 살 안 찐다고 해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김이 얼마나 살 찌는데 아 그래? 김의 연무 소금 덩어리잖아 아니 그 김이 아니고 재래김이긴 했는데 말린 하나도 안 나는 거 아니 그 다 드셨어요 아 있어 아니 근데 내 생각인데 물 빼고는 다 살찌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물 빼고는 맞아 아 근데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들이 있더라 맞아 물도 내 그쵸? 어떤 체질은 물만 먹어도 막 살찌는 애들이 있던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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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제 수분이 차서 그냥 그런 거 아닌가 그런가? 근데 아 나 물만 먹어도 살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다 거짓말입니다 맞아 하고 꼭 뭐 먹어 먹어놓고 아 나 물밖에 안 먹었는데 물 먹고 물이랑 같이 맞아 맞아 아니 그리고 이건 좀 TMI인데 이번에 피부과 가서 나 무슨 치료 받았냐면 피부에 물을 집어넣었어. 아~ 수분. 그러니까 피부가 늙는 게 얼굴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노화가 오는 거라면서 무슨 기계가 들어오는데 무슨 잔디 깎는 기계 같은 게 들어와갖고 여기서 스프링클러가 피 하면서 물을 존나 마이크로 입자로 여기 물을 집어넣는 거야. 우와, 진짜 그 물이요 먹는 거? 그래서 걔 존나 물이 존나 쳐. 이렇게 해가지고 안 아파요 그거? 좀 기분 이상해. 막 A4용지를 얼굴 찢는 느낌. 와, 너무 싫어. 근데 그게 뭐 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좀 촉촉하게 만드는 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수비드 공법. 맞아? 수비드 공법이야 그게? 수비드가 뭐야? 그 물 음식할 때 그거 아니야? 요리 그거 아니야? 요리법. 물로 하는 게 웃기네. 근데 확실히 피부과 다니시니까 피부가 맞아. 깨끗해지셨어요. 진짜 맞아? 그건 아닌 거 맞아? 무슨 뭐 두 번밖에 안 갔는데 코도 코는 이거 계속 염증 주잖아 피부 다 좋아지신 거 같은데 근데 맹구 없어 근데 이건 좋아 이제 갈 때마다 조금씩 이제 그 탈 날 거 같으면 미리 제거해 줘 톡 해가지고 쪽 해가지고 다 빼줘 오 그건 좋다 그래서 지금 안 올라오잖아 이제 그 피부과 하고 나서 날만 하면은 딱 쪽 빼줘 약간 생기는 있어지셨어 맞아 생기 그런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나 오늘 옷 어떤데?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내가 오늘 근데 그렇게 욕먹을 만한 패션이냐? 아니 근데 너무 이거 옷이 너무 커가지고 넥타이 너무 짧아 보여요 아니 근데 넥타이 이거 약간 아니 이거 아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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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가방 메고 안경 끼고 이어폰 끼면 딱 맞아. 약간 해리포터로 미국 드라마에 이상한 그 택시 트럭 운전하시는 사람 같아요. 딱 맞아. 아 약간 그 강남역 이런 데서 도르라십니까?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도르라십니까? 도르라십니까? 아니 닭콩이 한동안 입고 있었는데 타격감 좋았는데 아 내가 요즘에 너 공격 안 한 지 좀 오래됐다? 생각해보니 내가 언제도 공격했어? 어제도 그러셨잖아. 아이 어제가 무슨 공격이야. 아, 공격한 게 아닌데 네 문자 상처받는 거라니까? 공격한 게 아닌데? 야 근데 민돌이 너 어떡할 거야? 왜요? 민돌이 나 어제 뭐 깜짝 놀랐어 갑자기 야, 이 족밥냐나 막 이러고. 누구한테요? 어제 그랬잖아. 뭐 언니는 족밥이잖아. 막 이랬잖아. 약간 타격감에서 뭔가 이게 틀었나 보다. 도리 씨도. 뭐 뭔가 그 자기만의 캐릭터 잡았나 봐. 흑화했어. 흑화했어. 말눈감했어? 족밥냐나 이랬다고. 뭐야, 어제 그래서 갖고 뭐지 지금 누가 저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그런가? 우리 이번에 해남 갔을 때도 그 도리씨가 뭐 얘기를 하는데 계속 공격적이야. 아, 그래가지고 맞아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컨셉으로 바꾼 거야. 아, 네. 깨달았나봐. 근데 나는 도리씨의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 집단에는 뭔가 지금 도전해보 있는 거야. 나는 나쁘게는 안 봐. 맞아. 누가 됐다고요? 걔가 막말로 진짜 뭐 미쳐가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맞아. 뭔가 자기가 더 잘해보고 싶고 이러니까 저 그런 거 같아서 그런 시도가 너무 예쁘긴 해. 근데 오히려 욕이 너무 어색해서 또 귀여워요. 귀여워. 근데 우리 중에 욕 잘하는 애가 있나? 이채 간부 말고 간부 말고 없는 거 같아요. 딱히 간방에서도 간부언니도 잘 안 하잖아요. 간부는 잘 안 해. 근데 채연이 저 욕 안 해요. 채연이는 그런 욕하면 잘할 것 같아.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남친이 바람펴가지고 걸린 거야. 가가지고 채연아 너 미쳤나 봐 했을 때 아주 씨발 새끼야. 진지하게 하는 욕? 야 이 더러운 새끼야 안 꺼져? 뭐 이런 욕, 여기 들은 욕 있지? 그런 거 존나 잘할 것 같아. 광주욕, 광주욕. 아니 근데 우리 우리 제일 처음에 회식했을 때 채연이랑 저랑 남았었거든요. 맨 마지막에 채연이 택시 기다려준다고. 채연이가 짐이 많았어.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택시가 왔어요. 오빠 씨발 택시 왔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봐. 그런 느낌인가? 카메라를 또 아예 숙이지만 네. 카메라를 좀 내려봐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남자친구야. 남친구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시선이야. 아 근데 진짜 존나 꼴보기 싫고 연락하는 것도 싫은데 집 앞에 찾아온 거야. 네. 피곤한데 나 다음날 아침 출근인데 경멸한 눈빛을 꺼져. 그리고 한마디 딱 한번 해봐. 진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진짜 빡쳤어. 여러분들 다 연기하셔야 돼요. 채연이가 여러분들 여자친구예요. 예. 네. 빡쳤어. 부금 깔아드릴게요, 부금. 아, 나 깔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가 잘못한 거야. 아,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냥 싫은 거야. 아. 남자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가 잘못했는데. 간다. 아, 자기야, 미안해. 못해요. 욕 못한다 너. 아 그런 거 있잖아. 광주욕 그런 거 없어? 방금 센 거 있잖아. 말도 아 광주욕. 광주욕 같은 거 없나? 뭐 광주욕이 막 흘려나 뭐 이런 것처럼. 의외로 못하나 욕? 아니 이 씨벌러마. 맞아. 그런 거 있다. 씨벌러마 이런 거. 생각보다 안 하네. 이런 거. 아 저 욕 잘 안 해요. 이거는 딱 시켜보면 알아. 평소에 욕 안 하는 거야. 맞아. 싫은 게. 지한이 평소에. 저 욕 안 하죠. 아 욕해요? 아 저 근데 친구들이랑 있으면 해요. 근데 저는 막 야 시바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아 씨발 짜증나 이런 거네. 중간에 아니 그 경남 쪽에 가 보면은 마창진이라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있는데 창원 애들이 빡세요. 빡센 애들인데 지금 아 짜증나 이렇게 절대 안 해. 거기가 좋아 그 그러니까 화개장터라 그러지. 전라도와 경상도가 마주치는 거기 가면은 진짜 전라도 사투리랑 경상 사투리 섞여 있잖아. 난 세상 제일 재밌는 게 전라도 사람이랑 경상 사람이랑 시비 붙은 거. 그런 거 존나 재밌잖아. 경상도요? 아니 전라도랑 경상도랑 시비 붙은 거. 맞아. 서로 욕하는데 서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뭐 마 좀 친하 해봐. 마 씨발 뭐 좀 친하. 어딜 쳐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인기가 계속 빠져치고. 어. 그러니까 막 네 맞나 해봐 그런 거 하잖아. 아 맞나? 뭐가 맞아? 안 맞아. 아 맞아?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할 말이 없어. 계속 치면 계속 좀. 아니 기어 아니여. 뭘 기노 뭐. 어. 아니 기어 아니냐? 내 말이 맞냐고. 아 기어 아니여. 아, 맞아. 근데 진짜 빡세다. 맞아. 그러니까 아, 소리도 엄청 커. 맞아. 그래서 옛날에 그거 너무 웃겼지. 옛날 군대에는 이제 막 이렇게 많이 섞이고 이러면 맞아, 맞아. 그 선임이 막 전라도 선임이면 못 알아먹고 맞아. 경상도 선임이 뭐 또 못 알아먹고 제주도 선임이 아무 말도 못 알아. 제주도는 진짜 네. 제주도역도 있나? 맞아 제주도 선임 다 그러지. 뭐 했선 이러던데. 근데 저는 약간 경상도 욕만 듣다가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서울 사람들 욕하는 게 장난 같았어요. 귀여워 진짜 귀여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는 중학교 때인가 서울 올라와서 삥을 뜯기는데 한 30분 동안 이게 삥인지 몰랐어. 너무 스위트해서 나는 서울의 아는 형들이 아니 나 챙겨주는 줄 알았어. 정확히 남성역 이수역 옆에 남성역 나 이렇게 가는데 나 자꾸 와볼래? 동생? 어, 존나 스위트해. 동생 자꾸 와볼래? 어? 서울 사람이 말 걸어주니까 네 하고 동생 뭐 어디 학교 다녀? 어 저는 순천 저 남산중 다녀. 어 여기 사람 아니야? 네네네 하고 존나 좋아. 근데 어느 순간 내 돈을 주고 있는데도 이 스위트함에 아 이거 삥이구나. 있는 게 이렇게 뭐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존나 스위트해. 아 약간 그런 거죠. 너 엄마한테 좀 돈 좀 받아왔어? 어. 이런 게 이제 보통은 나, 무섭다 삥 뜯기는 건데 이건데 이제 뭔가 나 챙겨주는 줄 알고. 상관이야. 나 챙겨주는 줄 알고. 진짜 그래요. 진짜라니까. 서울 말 들으면 맞아. 그래. 주머니에 있는 거 좀 다 꺼내볼래? 맞아 맞아. 그렇구나. 조곤조곤하게.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저희 이제 3시 45분 됐는데 저희 잠시 뒤에 이제 가전제품쇼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사실 네. 요즘에 주변 BJ들도 그렇고 네.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재밌게 본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사실 뭐 전체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에 전체 모일 일이 좀 없으니까 맞아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수장인 저부터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선 최유종 저희 깔끔하게 끝내고 나는 7월 초 우리 새 스튜디오에서 네.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아 근데 총판매는 네. 거의 도착했나요? 아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하는 시간이 맞아, 또 있기 맞아. 때문에 네. 아 제발 자 아 떨린다 이거. 그러면 첫 번째 100만원 100만원 핀볼부터 가도록 하겠고요. 네. 이 핀볼 갈 때 우리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개이기 때문에 단가가 네. 아무래도 좀 많이 터질 거라 옆에서 그 누락이 안 되게 네, 홍 실장님이 잘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넣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핀볼 화면만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네. 시그니처 이용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화면은 제가 적고 이런 식으로 홍 실장 입고. 아 오케이. 아, 홍 실장님 얘기해줘요. 네. 제가 적고 있어요. 자, 홍 실장 입고. 100개 당했고. 중국이 이. 제발. 이거 메모장 잠깐 키워도 되나요? 네 키셔도 됩니다. 제가 저 놓고 있습니다. 네. 자 100만 원입니다. 오. 아 성채야. 네. 여러분 100개가 1코입니다. 오, 성공 성코 총 상코 성코 상코 그렇게 총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 터지는 대로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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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와 지한이 뭐야 지한이 없을까요 오빠들 성일 또 성채연이었지 중복이에요 닭콩이 닭콩 입고 닭콩 가윤은 없나요 좋아요.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와! 가유. 가유 100만 원입니다. 아이고 미니 오빠도 고마워. 가유. 가유 입고. 가유 또 입고 총 4코죠? 네. 이사 오빠 고마워요. 와! 와! 뭐야? 와! 와! 미쳤다. 아, 혹시 없을까요? 예. 미쳤다. 100만 원입니다, 형님들. 맞아요. 지안이도 있어요, 오빠들. 실시간으로 와! 와! 아유 삼코 아이고 지안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냠냠이 야 냠냠이 코 좋습니다. 저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 빠집니다. 아 100에서 빠지나요? 네. 오 현재까지 와. 총 22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여러분들 들어와주세요. 네 레츠고님 어서 와주시고요. 그래요. 100개 코인이에요 100개 코인 100개입니다, 100개.
지금 이게 100만 원짜리인 거죠? 100만 원짜리입니다. 네. 당첨되면 바로 그냥 100만 원짜리 촉촉 현장에 있어요. 오. 닭콩. 닭콩. 3만원에 사치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개입니다. 네 개. 누구예요? 닭콩 또 3포?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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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송채야. 5코. 송부장 5코. 송채야 5코. 아, 저는 이 코로 가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와, 지안이. 감사합니다. 지안이. 오, 지안이 졸라 많은데? 자, 천천히 여러분들, 100만 원입니다. 안녕히 여몽. 유유도 있어요. 자, 우리 삼촌님께서 또. 와, 삼촌! 아유, 이 코. 아이고. 좋습니다. 서팡님 어서 오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애들 가전제품 사주는데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 첫 번째 100만 원짜리 사주는 거 네. 여러분들 핀볼입니다. 여러분들이 100개당 어이구 손코인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 닭콩.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닭콩 있고. 어, 지금 닭콩원이라고 송채야 송부장이 또 왔네. 이러다 1000개 터지면 10호잖아. 그죠? 여러분 내 자리도 있습니다. 맞아. 자, 첫 번째니까 조금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뭐 네. 충전하시는 시간도 있고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예상. 아, 에너지라고 적었네. 또 1코. 와! 와, 뭐야? 닭콩이 12코. 12코. 자, 지안 다음에 보였어. 지안 12코. 3 다음에 송부장 하나 그리고 닭콩 12코. 12코. 지안 1코. 감사합니다. 대주주네. 12코? 12코. 그 다음에 또 지안? 1코. 1코. 오케이. 와. 감사합니다. 그렇게 쌓았어? 감사합니다. 미쳤네. 파이 형님이 그렇게 쌓았어. 와. 네. 와. 민심보소. 좋아요. 네. 와, 진짜 떨린다. 25코. 지안 11코였지. 누가 될지 모른다. 10. 10. 아. 12코? 아니 지안이야? 총? 지안. 아니 전 방금 그 닭콩 12. 닭콩 12. 닭콩이가 12. 닭콩 12. 한 분씩만 부탁드립니다. 지안이. 와! 지안 15만 원. 지안 15만 원. 와! 진짜 와. 지안이 인박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재현. 와 15코. 와! 와!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송채야 10코. 와 진짜 이어서. 진짜 많다. 신장님 4코 추가. 오. 5개로 충분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삑삑삑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핀볼 총 1000개까지 들어간다고. 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가유 3코. 아 3코. 가유 3코. 3초. 아 3초. 아 고맙습니다. 가유 3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근데 전체적으로 많이 터졌는데 가유가 좀 덜 터지긴 했네. 네. 형 실장이랑. 아 아니면 200만 원에 몰아주시려 그러나. 300만 원 몰아주려고. 네 여러분들 그 혹시 뭐 이거 가지고 쏘지도 않는 애들이 하는 애들 그거 무시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거 어차피 제 안티들이고 하니까 무시하세요. 뭐를 해도 까는 애들입니다 여러분들. 네, 무시하세요. 와 닭와 와 감사합니다. 아 좋아. 닭콩 5코. 가유 있고 가유 있고 백유 오빠 감사합니다. 진짜 누가 될지 모른다 이거. 그러니까 아 개미가 이길 수도 있어. 아니 왜냐면 몰라. 내가 또 대표님 어 뭐야 송치 5코 튀김 나 송치 5코 2코 2코 가유 가유 있고 와 손 오빠 감사합니다. 지안이도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빵커튼이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마지막이 100위까지 들어왔어요. 100위. 와, 100위, 100위, 100위. 자, 와, 100만 원짜리. 네. 한 1분만 더 받을게요, 여러분들. 1분. 양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모님, 큰 선물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딱 1분만 더 받겠습니다. 오. 네. 과연? 과연? 떨려. 이랬는데 닭콩 언니 채연 언니 막 광탈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안 되는데. 아 근데 누가
거될지 몰라. 나 이번에 맞아. 박셀 받았잖아요, 저. 와! 와! 와, 사랑한다. 진리한테 감사합니다. 아, 이병수 안 하는 게 알지. 맞아, 뭐. 이병수 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분 띄울게요. 네. 아이고, 체이드. 와, 뭐야? 어, 체이드라 님이 사랑해요. 1구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자, 50초. 와! 또 구마님께서입니다.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 실장님 이거. 뽑혀야 될 텐데. 와, 핀분이다. 여러분, 100개 코인이에요, 100개 코인.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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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홍 실장! 와, 뭐야! 핀분이 30! 30! 와, 미쳐! 와, 마라톤 경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 춤춰 쳐주세요. 얼른 춤춰 주세요. 와, 미쳤다. 아, 마라톤 스니커는 감사합니다. 짱이다, 진짜. 와, 미쳤는데? 아이고, 되게 딱 맞네. 아, 저분 아는 분이야? 저분? 아니, 마라톤 스니커님 3,000개? 처음. 모르는 분? 자, 여기까지요. 유입. 지안이 3,000개. 지안 적었어. 네. 대박. 감사합니다. 와, 막판에. 혹시 개미가 이거 살려주실 분 안 봐요? 자, 그러면. 총 143개입니다. 와! 133이요? 143개. 143. 그러니까 143이 당첨이겠죠? 네, 슬기슬기. 자,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어, 다시 한번 우리 또 마라톤 순위권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100만 원짜리 가전 제품을 받을 멤버는 자, 준비됐고요. 와! 야, 이렇게 준비됐다. 143이죠. 개미야, 승리하자. 아, 진짜 지금도 떨리는데 선배가 가자. 개미 전부. 홍보가 할 수 있어. 아, 갑니다. 제발 홍보가 네. 할 수 있어. 개미 시장 들어옵니다. 시작. 고! 갑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개미야, 일어나라. 미쳤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이번에 뭐야, 보이지도 않아. 100만 원, 100만 원. 가위 광탈하네요. 첫 판입니다. 첫 판. 볼 떨어지는 거 봐. 와. 첫 판. 와. 프로그램 같아. 야, 근데 얼마 안 죽었어. 제발. 아, 밑에 지금 동맥경 왔죠. 남아야 돼. 와, 안 보여. 가위 살았어. 와, 가자. 가자. 가위 많이 살았다. 아니야, 밑에가 물렸을 거야. 근데 밑에 이빨 많아. 뭐야? 누가 누군가? 지금까지는 몰라. 와, 다 내려간다 한 번에. 황공포증이네. 잠깐 몰라요 이거. 가위 많이 안 죽었어? 저 흥동이도 여러분들 맨 끝에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나는 맨 끝에 하나도 없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미 자, 흥동이 올라가죠. 흥동이 올라가죠. 오, 할 수 있습니다. 어, 흥동이 올라갑니다. 이 뭔가 느낌이. 오, 느낌 좋은데? 어? 홍 실장님. 어? 요리역에 여러 가지 싸게 여러. 와, 다 나간다. 와, 다 나간다. 어, 안 떨었어. 흥동이 떨어졌어. 흥동이 떨어졌어. 자, 송채연 하나 올라가고요. 흥동이 아주 많습니다. 잘한다. 다 떨어져라. 날아가 있고. 다 떨어져라. 다 떨어져라. 여러분들 흥국이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어, 흥국이 아직까지 몰라. 이제 슬슬. 야, 다 흥국이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 제발. 어. 아니야. 와, 이건 모른다. 아니야. 오. 아직 흥국이 여러분들 많이 살았어요. 오, 지안이 올라가요. 오. 오. 제발.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자, 지금 남은 거. 잠깐만, 가유다 죽은 거 같은데? 지금 오른쪽이 저게 남은 거야. 체크된 거 떨어진 거고. 아. 자, 흥국이 여러분도 많고 지아 지금 골고루 다 있습니다. 어, 이제 나옵니다. 얼마 없다. 얼마 없어. 어? 지아 안 살아있나? 지금 가위 한 개밖에 안 살았어요. 자, 흥국이 하나. 아니야, 둘.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가위. 흥국이 두 개 남았습니다. 제발. 흥국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올라가. 흥국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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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가위. 가요 줄 거예요. 가요 아우. 아, 자, 남은 거 지안이, 다콩이, 흥국이, 정채연, 지안, 다콩. 오케이. 안돼. 아, 나이스, 나이스. 자, 흥국이 아웃. 흥국이 아웃. 살았다. 자, 남은 거 다콩, 정채연, 지안, 다콩. 흥국아. 지안아, 지안아. 나이스. 나이스. 야, 잠깐만. 이겨. 이거 2대1이야. 2대1이야. 다콩, 지안. 송채연 아웃. 와, 누구야? 다콩 언니. 다콩 나 아니야? 다콩 언니 너. 다콩. 다콩이 다콩이가 100만 원의 주인공이. 이야. 감사합니다. 큰 손이 이겼네. 큰 손이 이겼어. 큰 손이도 대주주였잖아. 그치? 그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승리했네요. 다콩. 와, 축하해요. 정말 정말. 우리는 200만 원, 300만 원 가져가면 되는 거야. 아니.
사주 걸려라. 야! 야! 아! 쿤이 사주 걸려라. 야! 모르죠. 야, 몰라. 아, 이거 저 긴장된다. 아. 자, 이렇게 되면 100만원 핀볼 첫 번째는 네, 다콩. 다콩이가 네. 당첨이 됐는데 아직 모릅니다. 이거 중복됩니다. 맞습니다. 자. 자, 우선 100만원 상에서 뭐를 살지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200만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만원 매치를 아, 진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 매치. 똑같이 100코인으로 시작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네. 100으로 가면 될까요? 자, 그럼 100코인입니다. 네, 방지 받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콩이가 이게 걸렸잖아요. 가유 있고 중복 가능합니다. 중복. 아이고! 다콩이 있고 비, 비, 가유, 다콩 두 개 비치. 감사합니다. 핑가 어, 비, 어. 와, 이거 근데 진짜 너무 떨린다. 채연이 하나. 채연 파이브. 네. 채연 1코. 1코. 네. 아, 떨린다. 5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성공! 감사합니다. 채연 둘. 채연 둘. 부탁드립니다. 200만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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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으로 가야 돼. 14개. 14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현 실장님 있고. 지안이도 있어요. 여러분 지그도 가능합니다. 아이고. 지그도 가능합니다. 네. 다콩 하나. 다콩 둘. 유진아 고마워. 성부장도 있고. 감사합니다. 어, 깜짝이야. 오고모고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빵조엔 지안 3코. 네. 지안 3코. 와우. 방금 기털님은 누구야? 성부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성부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콩 3코. 와, 다콩 3코. 채연이가 가장 많다. 나도 내가 사봐. 나도 한번 해주세요. 또 가져가고 싶어요. 도로 감사합니다. 채연이 두 개. 제발. 네. 제발. 한 번만. 제발요. 지금 200만 원 상당이 걸려 있어. 맞아. 한 번씩 한 번. 그리고 참여는 100개 코인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제가 또 당첨이 되면 전 총 300인 거죠. 300인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만들어주세요. 고려해볼게요. 우와! 송채연. 코카이, 코카이. 송채연 20개. 채연 25? 우와, 25. 고맙습니다, 리멤버님. 진짜 나 안되면 나 운다 진짜. 와! 가유! 가유! 3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가유 와 우리 사주 오빠도! 화이팅! 몇 분 남았어? 조금씩만 2분 30초 남은 거죠? 네! 2분 30초. 아! 진짜! 지금으로써 200만원 송채연이 거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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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번에는 최대한 네. 줘야 될 듯. 와 근데 이거 진짜 안 되면 너 안 되면 진짜 이거는 안 되면 주자. 와 가유상 감사합니다. 아, 2분 남았고요. 사회상 포기하시죠 실장님 이번에. 네네네. 네. 저기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가겠습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개미들이여 일어나라. 아 진짜. 오 뭐야? 와, 가유. 감사합니다. 라떼가 최고. 아 가유는 너무 많아. 가유는 많아. 그러니까 뭔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주주분들이 어! 가유 열 개. 같이. 하! 하! 노렸나 보다. 같이. 근데 털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모른다. 와, 아니 가유 감사합니다. 와, 지안이 하나 넣었습니다. 와, 모른다. 얀코 진짜. 와, 와, 감사합니다. 짱구님도 고맙습니다. 나이스. 털이 많은. 일본. 아 털갈이 중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1분 1분 남았어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50초 100개 코인입니다. 와우 채연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와. 아유 진짜 두고두고두고. 여러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 조금씩만. 아 진짜 나 와 감사합니다. 지연이 30초 남았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이걸로 된다고? 이걸로 만약에 된다면 자 20초 남았습니다. 20초 또 막판 몰라요 우리 사장님. 18 또 몰라? 7, 아, 진짜 몰라요 몰라. 진짜 몰라요. 14 13 아 이번에 후보이 3개로 도전. 8 7 왕 7까지 2개로 도전. 사슴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 이걸로 제습기 삽니다. 제발 이걸로 제습기 제습기 사자. 제습기 나도 진짜 자 그럼 갑니다. 200만원짜리 갑니다. 아 제발 스탠바이 미 진짜 사쿠마 잘해라. 자호나 지연아 진짜 가자. 재현아 가자 제발. 이번 판 내꺼 나 하나 남아. 제발 이번에 할만해. 가자 가자. 자 마지막 번호 97이고요 예. 자 여러분들 소리 지르는 거 좀만 자제. 예, 예. 자 갑니다. 97 갑니다. 섞었고요. 송채영 44개 갑니다. 네 3 2 1 고! 아 제발 금방 날아라. 넌 이제 내려갈 데가 없어요. 가유야 이번 해볼만하다. 좀 이따 서체 줄일게요. 한 글자로 할게 좀 이따가. 채연아 제발 제발 살아남아. 야 흥동이는 단 한 번도 올라가 있는 적이 없어요. 할만하다 할만하다. 살아남자 살아남자. 오케이 가유야 어디 갔니? 오케이 어차피 밑에 지금 쌓여있어. 어차피 쌓여있어. 어차피 지금 쌓여있어. 각본이 계속 올라오지만 밑에 없지. 지금 봐봐 지금 밑에 쌓여있잖아. 와 좋아한다.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그래 나이스. 이제부터 줘. 한 번 떨어지고 내려가고. 와 다 모여있었다. 아 태연아 안 태어날 텐데. 아 이번엔 되고 싶다. 잘하고 있어. 와 사코모니 잘하고 있어. 어 근데 네 개 중에 하나밖에 달랑 안 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나 진짜 떨려. 사코모니 봐봐. 와, 안 돼. 계속 살아있어. 설마. 안 돼. 설마. 설마. 진짜. 와. 이거 만약에 와, 내가 버리면 진짜 개미의 승리다. 정말. 오 아직 흥복이 있어. 오 아직 흥복이 있습니다. 제발 가요. 어 이제 다 끝나가요. 나 떨린다. 최연 대박 달라. 나 하나 남았나? 나도 하나 남았어. 흥복아 제발 자 한 번만 살아. 흥복이 아직 한 명 살았어요. 흥복이. 흥복이. 흥복이 아직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아! 오 송채연 많고 가유 많아요. 어, 제발 할만하자. 공복이 탈락. 안 돼. 어 너무 맛있어. 가유. 지안이 하나 있고요. 어 있어 이거? 어 각공이도 하나 있어요. 아 근데 가유야. 지금 떨어지고 자 지안이 채연이 가유 하나 송채연 둘. 어 송채연 둘. 송채연 둘. 송채연 둘 떨어집니다. 자 가유. 제발 가유야. 자 지안이냐 가유냐? 지안 가유. 어? 지안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 떨어지 가유다. 가유. 민가 유 또 이랬다 또. 와. 아니 성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성부장님 이거 아 너무 슬퍼. 이게 됐어. 이 주작 아니에요 이거? 감사합니다 아빠들 감사합니다. 민가 유. 아니 제가 와. 대표님 방셀로 제가 핀볼 운을 다 썼어요. 그 이후부터 제가 핀볼 된 적이 없어요. 아, 와 진짜. 와 진짜로. 민가 유. 와 이제 300만원 남은 거죠? 300만원 남았습니다. 아, 제발. 아니, 그래도 여러분들 흥복이 4개로 잘 비볐습니다. 자, 4개로 잘 비볐습니다. 300만원은 여러분들 마지막이니만큼 100개로 가면 볼이 너무 많아서 볼 맛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네. 단가 500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300만원짜리 네. 단가 500개로 와, 가도록 와. 하겠습니다. 500개 원코. 자, 500개입니다. 여러분들 있으신 만큼 100만원이라도 보여주세요. 맞아. 자, 500개. 마지막이다, 진짜. 500개 1코입니다. 네. 자, 300만원! 출발! 출발! 그렇다면 저는. 모르죠. 아, 진짜 제발 한 번씩 말해주세요. 그렇다면 저... 아, 이게 저. 그러니까 이게 그거긴 아, 맞아요. 메인이지. 메인이 접니다. 오빠도 아시죠? 자, 여러분 네. 500개 1코입니다. 500개 1코. 10분으로 가라고요? 10분 너무 길고. 아, 7분 갈게, 7분. 아, 쇼파를 다시 바꿔야 되나? 좋습니다. 하긴 뭐 300만원이니까. 그쵸. 10분? 8분. 8분 갈게, 8분. 빨리 가야 되니까 300만원
자, 500개 1코인이고요. 네. 아, 이거 누구야? 아! 심지어 오? 그렇게 사도 돼. 300만원짜리 당첨되면 네. 100만원짜리 3개 사도 되잖아. 오오오 맞아. 좋다. 아이패드도 사고 뭐도 사고. 만약에 300이 걸리면 저는 제습기 말고 컴퓨터를 살 거야. 그럼 되지. 와 짱이다. 되지. 어? 누구? 당첨 500개 감사합니다. 박호. 감사합니다. 선물단을 지지합니다. 박호 1코. 너무 고맙습니다. 혜르님. 아 감사합니다. 빨리 시간이 가길 바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나면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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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삐삐삐님의 실장한테 있고. 와! 통 있고. 하체!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닭콩이 있고. 고맙습니다, 형님. 지안이고 공이코까지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가 500개입니다. 500개 1코. 감사합니다. 닷컴이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닭콩 다섯 개, 흥국이 네 개, 지안이 2입니다. 의외로, 의외로 지금 흥실장님 왔어요. 오빠는 와. 특별히 3코 아니요, 네. 저기 이름표 하나라도 올려줄 수 있나요? 유도리 있게 세 개로 갈게. 네. 아 진짜 이번 판에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번 판, 이번 판이 찐이야 근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두구두구두구두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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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홍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와 나홍님 감사합니다. 채연이 와. 와 나홍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니 벌써 4분이야? 형들이 기다리고 있었네.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잠깐만 이거 지안이 모른다. 아, 이거 모른다 진짜. 지안 좋고.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지안이 6코 추가. 와우. 자 이제 3분 남았고요. 대박이야. 자 3분 남았습니다. 와, 3분 20초. 누가 제일 많지 지금? 지금 지안이 지금 지안이가 많아. 와. 안돼요. 흥실장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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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금. 아니 무척게 뭐야? 있고. 감사합니다.
알아. 혹시나 인사 좀 따로 하세요. 네. 마라톤. 아, 마라톤 형님. 와,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꼭 이 300만원 좀 따면은 형님께 정말 제가 큰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와, 마라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이구. 와. 와. 가유코. 우와! 뭐야? 다 공식고? 우와! 대박! 와, 뜨거워요, 엄마! 가유 5개. 가유 고맙습니다. 와, 우리 타이 형이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진짜, 누가 될까? 우와. 아, 너무 떨려. 1분 남았어요. 자, 마지막 1분. 모르는다. 지금 현재 60코입니다. 와, 많다. 60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예. 이제 1분. 아, 근데 이번에 흥 실장이 꽤 많이 받았어요. 유니콘님이 1등일 거예요. 흥 실장 14코야. 14코. 우와. 방송해야 돼. 1분 제발. 채연이 8코. 몰라요. 와. 대경님 아, 아~ 채연이 1코 추가. 감사합니다. 자, 38초 남았습니다. 아, 이번에 못 보겠다. 이번에 진짜 여러분 못 보겠어요. 자, 구둥치님이 닭고 콩이. 콩이 하나 더. 자, 24초. 자, 용희님이 야니. 감사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2, 1, 야채! 우와! 에너지! 지안이 자신있게 마실 거야, 너? 야채! 지안 40분까지. 와, 신코님! 아, 신코님까지 받을게요. 와, 뭐야? 친구님이 채연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오빠 나 끝내야 되는데 진짜 대박. 채연이 4코. 와, 신코 지안이 49코야. 흥실장 14코, 지안이 49코, 닭콩 20코. 와,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6코 누가 16코라고 그랬어? 뭐가? 16코. 8천개가 16코예요? 총 40코인 거예요. 54. 오... 아 맞네. 아... 54 20. 아, 총... 아 계산 잘못했네. 아니 500개 한 1등 아, 8천개니까 16개 추가라고. 네네. 근데 아까 네 왜 40개라 했노? 54 이렇게 계산 아 그럼 49개가 네네네네. 아니라 그러면은 49개에서 그 빼면 돼. 아까 8개였으니까. 죄송합니다. 와, 그럼 몇 개 빼면 되지? 16. 25. 아이 씨발 진짜 씨. 계산 좋다. 24 빼면 돼. 24. 49에서 24 빼면 돼? 네. 49에서 24 빼면 얼마? 25요. 25? 네. 맞아. 아, 조질 뻔했다 이 새끼야. 뭐 하노? 아니 근데 대면 방해해서 제가 고마워. 오, 빠지. 오, 40이니까 40 맞지? 나 40. 나 멍청이야. 아니, 아니 왜?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존나 멍청해. 정말 죄송합니다. 존나 못 배워 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49에서 24 뺐어요. 네, 그래서 25코죠. 25코.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은 끝났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제발. 와, 제발 가자. 나 진짜 나 꼭 필요하네 진짜. 자, 혼합할게요. 혼합. 혼합했고요. 아, 제발 흥구가. 자, 갑니다. 이번엔 뭐 줘야 돼? 화이팅!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아, 진짜 제발. 아. 제발 가자. 아, 이거 적어야 되는구나. 가자, 85코. 가자, 가자고.
떨린다. 마지막에 85. 너 왜 이렇게 여유 있어? 너 왜 이렇게 여유 있어? 네? 자, 85코 확인하셨죠? 맵도 확인하셨고요. 네. 갈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운빨이라서. 여러분들 닭콩이랑 가유도 여러분들 중복이 됩니다. 맞습니다. 300만 원의 주인공. 오. 근데 중복은 안 됐으면 좋겠네. 아, 가자 중복 가자 중복 가자. 갑니다. 아, 제발 우가. 아 제발. 세연아 이거 너보다. 세연아 가자. 가야 된다. 이거 가야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형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다. 형들이 많이 보고 있다. 형들이 많이 보고 있다. 형들이 많이 보고 있다. 형들도 할 수 있어. 아, 뭔데? 가가 있나? 가가 좀 올라가라. 어, 얀얀이 올라가요? 어, 얀이, 얀이. 아니야, 이건 몰라. 와, 간절합니다, 어, 진짜. 야, 뭔데? 어? 얀얀이 튀겨집니다. 니는 가라, 니 어?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진짜, 나 이거 보고 싶다, 진짜. 세연이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 무조건. 근데 가야 살아남아. 세연아, 자, 닭고기 떨어지면서, 닭고기 떨어지면서. 어? 채연이. 와, 가자, 가자, 나이스. 가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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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연아. 오, 나 또 채연이야. 채연아 잘하고 있어. 안돼 안돼 안돼. 아, 나 한 글자씩 있구나 지금. 아, 한 글자씩. 어, 헷갈려. 형아 잘할 수 있다. 할 수 아, 있어. 아, 진짜 헷갈림 잘 안 보이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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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채연아 떨어지면 안 된다. 많이 떨어졌다. 잠깐만요. 흥국이 지금 자리 좋거든요. 어? 땡땡땡. 어? 채연아 떨어졌어요. 아, 어 뭐야? 어? 어 흥국이? 어 흥국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잠깐만. 자 흥양 흥양가 흥양가 흥양가. 와. 아! 와, 나 죽었다, 나! 채연이 탈락! 나 잠깐만. 탈락! 흥국인 줄 알았어! 아, 잠깐만! 어, 닭공이 시안이 탈락! 흥콩, 흥콩, 흥콩! 흥콩! 흥콩가, 흥콩가! 흥콩, 흥콩! 막아, 막아! 막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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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흥 많이 살았다! 흥 많이 살았다! 흥콩! 흥콩! 흥 내려와! 흥 떨어져, 흥 떨어져! 흥 떨어져! 너 사람 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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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공이 꺼지고 흥국 할 수 있어. 흥이야. 제발 형들 볼 수 있어. 와 흥이다 흥. 형들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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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 대박. 와. 와 이게 된다고? 어떡하냐 우리. 우리 어떡하냐. 자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의 당첨은. 와 근데 이랬는데 응 네가 사. 와 대박이다 와. 빨리. 누구냐 아까. 와 스니커님. 일단 스니콘 형님 그리고 또 흥국이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빠 오빠는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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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코인 넣어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아파 씨. 그래도 100만 원 땄어요. 자, 200만 원 하지만 하지만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직 끝날 때까지 맞아요. 끝난 게 아니죠. 왜냐 이제 쿠니 사조와 니가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쿠니 사조가 걸리면 우선 100만 원 저 기부입니다. 저 포함이에요. 네. 지금부터는. 그 니가사가 걸리면 아, 이건 이제 지가 지돈으로 사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어찌됐건 쿠니 사조 걸리면 진짜 우리는 뭐지? 우리 어찌됐건 뭐 지안이랑 안 걸려 우리. 지금 지안이랑 채연이는 사실상 거의 뭐 의미가 없긴 하나 진짜. 혹시 모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쿠니 사조. 쿠니 사조는 뭐냐면 저희 새로 들어가는 서초궁에 100만원어치에 네. 100만원어치에 그걸 해주실 분들 기부를 해주실 기증을 해주실 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기증을 했으면 좋겠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가 간단하게 100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가 간단하게 100개로 가고 저도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출발하도록 할게요. 1000개로 가시죠. 네? 1000개요? 1000개로 가라고요? 1000개로 가면 이제 뭐 많이 안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1000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0개로 갈게요. 예. 1000개로 가겠습니다. 많이 안 나오는 걸로 가. 그게 웃길 것 같아. 오케이. 1000개로 갈게요. 안 터지면 안 터지는 대로 재밌고. 오케이. 1000개로 갈게요. 얀얀이 기부입니다. 기부. 기부라고요? 지금 안 터져야 좋은 거예요. 안 터져야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터져야 좋은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시간도 5분이었고요. 지금 이제 4분 10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대박. 자 우선은 지금 닭콩이가 100만원 획득 그리고 이제 가유가 200 그리고 흥국이가 300. 현실장님. 아 1000개 1000개 1000개입니다. 1000개. 100개 꿀꺽. 이대로 끝나면 지안이 민구마님 체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혼자예요? 이대로 끝나면 지안이가 아 이거 룰은 룰이니까 이대로 끝나면 지한이가 저희 서초궁에 100만원짜리 여러분들 공기청정기 기부해 기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시간
3분 남았습니다. 아, 진짜. 야, 제발. 제발요. 제발. 와, 형도 제발이야, 정말. 아, 근데 난 터졌으면 좋겠어, 나. 진짜요? 아니, 어차피 나 서초궁이고 우리 스튜디오가 내가 대표인데 어차피 내가 사야 되는 거니까 내가 당첨돼도 네. 타격감 없어. 어, 여러분들 진짜 제가 샀으면 좋겠어서 지목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대표님도 포함입니다. 저 포함이에요. 제가 네. 사도 돼요? 대표님도 포함이에요. 맞아요. 자, 3분 남았습니다. 3분. 네, 와, 근데 이대로 진짜 지안이밖에 못할 거 같아. 어? 흥이야, 흥. 고맙습니다. 사장님. 300만 원인데 기부하시라. 그것도 맞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자, 에너지님이 다 같이 좋자. 너도 죽자. 잘 고맙습니다. 와. 자, 이제 양흥콩. 네, 양흥콩 아~ 2분 남았습니다. 아~ 잠시만요. 가유도 200만 원 내리지 않나? 가유는 200만 원 있는. 어, 누군데? 아. 웃어, 웃어. 아,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좋아. 웃어 웃어 춤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고맙습니다. 이번 판이 제일 떨려. 와. 자, 저도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저 싸주셔도 어? 됩니다. 네. 여러분들 1분 30초. 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자, 1분. 누구야 누구야? 가유. 그렇지. 가유. 지효님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저도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대표님도 있으십니다. 저도 있어요. 예. 다 1코씩이죠? 네. 아니요, 저 3이요. 어? 뭐가 3이요? 저 3개 아니에요? 하나 저 1개였어요? 1개죠. 그쵸, 1000개니까. 아니 꺼지라 여기 있으니까 더 헷갈린다. 아이씨 1000코라니까 이씨. 아, 죄송합니다. 아, 안되겠다. 아, 아니, 아니 꺼져라. 여러분 아, 50초. 아, 그럼 일단 우리 다 죽는 거야 지금 이번에? 그래. 이번에 우리 다 죽는 거야. 나만 안 터졌어 나만. 아, 나만 안 터졌어 나만. 제발. 3000개로 할까봐. 왜냐면 저는 지금 완전 흥분 상태여가지고 나만 안 터졌어. 자, 39초 남았습니다. 아, 와 진짜 여보 걸리는 거 아니야? 자, 30초 남았습니다 형들. 근데 나도 하나 쏴줘 여러분들. 재밌잖아. 맞습니다. 우리 지금 잠깐만 총 6명이 맞아요. 그럼 나도 하나 쏴줘라. 딱 1000개만. 어, 나도 끼고 싶어. 어,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쏘아놓고 다 나가 있을까요? 서운해 서운해. 결과만 딱 보면 되니까. 아, 재미를 위해서 나도 하나 쏴줘. 어, 여러분들 내 이름 들어가 있는 거 재밌잖아. 아이 껴줘. 왜 형은 빠져있어래. 아이 껴줘.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가이언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이유 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풍기 찾았습니다. 나왔다 나. 너무 감사드리고. 야, 자, 그럼 총 7코고요. 네. 와, 너무 떨리는데 이거? 닭콩이만 두 개입니다. 닭콩이만 두 개. 자, 혼합. 네. 혼합. 와, 제발. 나만 아니면. 자, 걸리면 100만 원 기부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걸리면 100만 원 기부. 와, 우리 진짜 많이 더 걸리면 이제 그냥 우리.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지금 제가 300이잖아요. 이게 딱 이게 걸렸어. 그러면은 200을 제가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아니 300을 사시고 아, 100을 가는 거죠. 중복입니다. 아, 오, 갑니다. 제발 제발. 아 진짜 제발. 아, 제발 제발. 아니 이게 제발 진짜 이거는 진짜 뭐 제발. 흥부가 넌 지하 세계로 꺼져. 넌 빠릅니다. 3, 2, 제발. 고. 제발. 제발 제발 흥부가 바로 떨어져라. 가유 너 못하잖아. 바로
가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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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어야 돼. 태연아 바로. 아 이건 아직 몰라 이게. 그래. 와 채연이 죽었다. 와 채연이 죽겠다. 아 이건 몰라 이건 몰라 이건 몰라. 그치 그치 가야. 빨리 가야. 미쳤다. 아싸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가야 가야 그치 그치 그치. 가콩콩 가콩콩 가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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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니가 사 나왔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네? 닭콩이가 결론되면 닭콩이는 다 사야 돼요. 네. 100만 원짜리도 지가 사야 되고 서초궁에 100도 줘야 되고 가유 걸리면 200만 원 지돈 사야 되고 흥국이 걸려면 300만 원 지돈으로 사야 돼요. 마음 편한 거예요, 내가. 지한이, 채연이는 그냥 거의 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너무 행복하다. 역시 단가 딱 1,000개로 막판이니까 깔끔하게 네. 5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쿠니도 포함입니다. 예. 네, 네 쿠니도 포함이에요. 쿠니도 포함. 네, 좋습니다. 딱 1,000개로 막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가 살아서 이름이 불리면 안 좋은 겁니다. 실장님도 돌리겠다. 네. 그러면 네. 혹시 네. 여기 이거 화면 있잖아요. 네네. 좀 크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왜요? 저를 좀 가려 주세요. 아, 아니요.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촉촉이 잃고. 자,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 촉촉이나 하이마트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바로 지금 구입하는 방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에요. 와, 대박. 그쵸, 근데 저도 포함해봤자 꽝이긴 하네요. 맞아. 자, 1,000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분이고요. 송실장님 너무 떨리겠다 지금. 나 지금 난 지금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잠깐요. 네. 저 정말 컴퓨터가 요즘에 말을 안 들어서. 아 진짜 딱 1코나 알아. 여러분 1코에 100개씩입니다. 아니 아니 1코에 막판에 노린 게 아 1,000개 막판에 노린 겁니다. 1,000개입니다. 1,000개 1코 막다 노린 사람 많을 것 같아. 예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니가 사입니다. 아, 니가 사. 우리 진짜 마음 편하다. 누가 걸릴까? 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흥콩 가자! 아, 떨린다. 아, 대박! 아, 가요도 있어, 여러분들! 안 돼요! 안 그래도 여보세요! 가요도 있어! 오감이 딱 좋다, 흥콩! 어, 흥콩. 사람들이 흥콩 맞았는데요? 2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가요 없어도 됩니다. 제발, 제발 없애주세요. 안 됩니다. 아, 2분 20초 남았고요. 심장이 뿌이뛴다. 와, 내가 나 떨린다. 아, 제발. 어? 아유. 지금님 사랑해요. 홍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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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가유. 홍콩가유. 와, 대박. 가유도
지렸다. 3파전이야 어차피. 아. 니네야 흥콩가야. 얘네는 의미가 없잖아. 흥콩가 야는 아, 어때요? 흥이 없으니까. 아, 아 우리 나오고 우리 나오고 예! 아 맞다 내복이 민심 좋다. 흥국이 민심 줘. 흥국아 네 인생대로 살아라. 닭콩이 민심 줘. 나 돈 없어. 아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나요. 닭콩이 안 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터진 것까지, 터진 것까지 그 전에 터졌으니까. 아, 힘이 안 들어가요. 터진 것까지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짱구님.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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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전이라고? 제발! 54초. 닭콩이 현재 7코입니다, 7코. 오, 닭콩이 민심 너무 좋다. 여기서 닭콩 언니가 나오면 사주고, 그러니까 직접 사고. 나 진짜 무릎 꿇을 거야. 진짜 너무 자, 54초 에너지님까지 마무리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흥실장님이 3코, 닭콩이가 3코, 가유가 2코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니가 사. 만에 걸리면 300만원짜리 본인이 사시면 되고요. 200만원짜리 본인이 사시면 되고요. 100만원짜리 본인이 사시고 100만원 또 기증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다 공인은 7개입니다. 7개. 네. 누가 네.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 자 혼합 했고요. 가자. 닭콩 치는 진짜 빨리 죽어야 되는 진짜 거잖아요. 너무 좋다. 그쵸? 왜 이렇게 죽는 게 좋은 거죠. 제발. 아, 제발.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갑니다. 제발요. 홍콩 가유. 홍콩 가유 아니 진짜. 가요.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아 이거 모르나. 자 콩이가 많기 때문에 콩이가 빨리 탈락을 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흥콩 빨리 떨어지면 흥콩 다이렉트 퇴장. 아니 마지막 퇴장 떨어지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흥국이 떨어지는 게 좋아요. 하지만 동맥경을 한번 흘리고요. 흥국이 하나 죽고요. 흥국이 하나 죽었어요. 다 콩이가요. 다 콩이가요. 자 콩콩이 두 개. 다 콩이 두 개 죽었고요. 가유 언니 뭐야? 가유 두 개. 자 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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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유. 콩콩콩가 흥국이 통과. 콩콩가 콩콩가 흥국이는 300만원 먹었습니다. 콩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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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지? 콩콩가 저게 뭐냐고. 어? 어? 아 가유 어? 털었어. 콩이냐 가냐 콩이냐 가냐 콩이냐 가콩 콩콩가 콩가 콩가 콩콩가 콩가 자 콩콩콩이 막 콩콩 자 이렇게 되면 아니 가요 언니가 나오네 여기서. 여기서 가요 언니 뭔 말이야? 니가 사 가유 가유씨 200만원짜리 니가 사면 돼. 아니 순자는 오늘 흥실장님인데요? 와 오늘 진짜 맞아 너무 얄미워. 너무 얄미워 하구나. 지훈님 짱구님
아주 고맙습니다. 예. 진짜 하는데 이긴 거지. 자. 자, 자리 한번 아, 앉아볼게요. 개미가 이기네. 자리 한번 앉아볼게요. 자, 재밌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국 씨는 네. 오늘 게임은 게임이고 룰은 룰이기 때문에 오늘 300만 원어치를 본인이 네. 이제 와, 좀 이따 촉촉이 진짜. 연결됐고요. 네. 촉촉이한테 지금 사오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유 씨는 200만 원짜리 네. 네, 너무 좋네요. 본인 돈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콩이는 100만 원짜리 본인 돈으로 사고 100만 원 기부해야 되는데 받고 예. 만약에 이거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딱히 원하시는 게 없으면 그냥 100만 원 그 주는 걸로. 퉁 치는 거? 퉁퉁. 아, 퉁퉁. 아, 퉁이요? 어, 퉁퉁. 어, 그 어차피 100대 100이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아, 100대 100. 어. 와, 그럼 오늘은 근데... 오늘 방송은 진짜 흥실 아니야? 와. 퉁은 아니야? 저도 한 마디만 좀. 네, 말씀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어, 그 당첨되게 많이 도와주신 어, 아까 마라톤 어. 우리 순이 권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삐삐 형님 또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셨는데 네. 결국은 결국은 300 먹었습니다. 와. 자, 우리 저 컴퓨터 사도 되죠? 편하게 하세요. 예, 컴퓨터 사서 여러분들 더 재밌게, 더 좋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야, 먹은 사람 없어? 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무도. 아무도. 어, 그래? 왜 아무도 없어? 아, 그럼? 퉁 이거 없고 없고. 없고 네가 없고 사, 네가 사. 사 나왔고. 네가 사. 그럼 정말. 잠시만요. 네. 소형 가전 쪽에서만 지금 방송을 킬 수 있는데 흥실장님 화이팅. 오케이. 소형 가전 쪽에서만 지금 방송 킬 수 있는데 가격대가 아. 별로라고. 아. 그래서 7층에 하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제품명을 받고 가서 아, 사오겠다. 지금 방송을 키는 거보다 어쨌든 아. 현장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 하이마트에 사는 게 좋다고 하니까 지금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그게 문제라서 그러니까 300만 원 안에서 네. 어, 지금 제품 얘기해주면 촉촉이가 현장에서 네. 어, 적당한 제품을 사서 네. 바로 오면 되니까 지금 네.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어. 그 원래는 아까 한 100만 원 선이었으면 어. 제가 제습기를 사려고 했죠. 어. 300만 원 선이어서 컴퓨터를 제가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아,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컴퓨터는 조립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300선에서 조립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닥터 고블린 형님한테 얘기해서 네. 어, 닥터 고블린 형님한테 얘기해서 그거는 하는 걸로 오늘 오늘 어떻게 되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그걸 제가 300을 계산해드리면 되잖아요. 네네네네. 오케이 괜찮나요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용산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무슨 이슈가 있냐면 여러분들 네. 딱 말씀드릴게요. 용산 측에 저희 시청자분 한 분이 자기 매장은 찍어도 된다라고 서락을 해줬는데 주변 분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했는데 주변 분들 다 아프리카 안 된다고 했대요. 아~ 그래서 사실상 방송을 못 켜. 지금 촉촉이가 가 있는데도 못 켜. 아~ 상황이 무슨 말인지 네, 아셨죠? 어 그래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어서 어차피 지금 방송 키우고 가도 못 합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컴퓨터 300을 원하기 때문에 컴퓨터 현장에서 맞추는 것도 의미가 없고 맞아 맞아. 그러면 그 그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는 게 그게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럼 제가 쿤단 내릴게요 네. 300만 원 제가 해드리고 네. 와우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사실 지금 촉촉이가 사올 수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쵸? 네 제가 그냥 100만 원을 보내드릴게요 대표님한테 아니 그러면 재미없고 당신이 그냥 우리 새 스튜디오에 그거 공기청정기 사서 기부를 해주세요 오 맞아 맞아 공기청정기 아무거나 그냥 다 골라서 어 100만 원 선에서 안쪽에서 골라서 그... 어, 어. 그렇게 해주고 저도 이제 닭콩이한테 지금 100만 원 선 하나 사주겠습니다 오 그게 맞잖아 그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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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면 콘텐츠니까 너무 이게 카콩페이 주듯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지금 닭콩씨는 100만 원어치 어떤 거 생각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촉촉이가 지금 사와서 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림이 중요해 맞아 맞아 어, 닭콩씨도 그거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채연이 패스 패스 패스. 아 근데 저는 사실 갖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네, 뭔가요? 아이팟 이런 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거 아이팟 안 되나요? 아이팟 200만 원어치요? 아니. 아 갑자기 아이팟이 저는 갖고 싶었더라고요. 스탠바이 미 이거 필요 없어요 저는. 네. 에어팟 말하는 거예요? 아 에어팟 에어팟 어, 그 에어팟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살게요. 야, 에어팟 네가 사유. 네. 네가 사. 아, 200 꼭 맞춰야 되나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스탠바이미가 필요 없더라고요. 아, 네가 사. 아, 그쵸. 어, 제가 사면 되죠. 네가 사. 예예예. 예, 예. 어, 네가 사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 내릴게요. 흥국이 네. 300만 원 제가 해드리고 피디 고블린 형한테 맞춰서 제가 300만 원짜리 PC 해주고 다콩이는 100만 원짜리 추후에 서초궁에 공기청정기 기부 그리고 오늘 사고 싶은 거 말하면은 제가 100만 원 어치 사오라고 하고. 네. 어 맞춰야지 약속인데 아 근데 그냥 알아서 아 네네 어. 그러면 맞춰가지고 어. 제가 그렇게 네, 공개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DSLR이 100만 원 안으로 살 수 있나? 살 수 있지. 살 수 있지. 어. 아, 100만 원 전도 있어. 아, 진짜. 조그만한 캐논 카메라만 사면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저 캠을 바꿔야 돼서. 아. 근데 렌즈가 비싼 거 비싸잖아. 맞아. 맞아 렌즈가 맞아. 비싸. 아, 렌즈. 아, 따로 하면 맞추면 될 걸?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여기서 뇌절하고 진지하고 간다. 예능은 예능일 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또 그거 막 여러분들 뇌절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재밌게 봐주고 싸 주신 분들이 뭐 가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여러분들 또 유돌이 쿤 아닙니까?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못 가져갔어요. 생각해보니까 300만 나갔지 저는 한 오늘 600까지는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도 온 친구들 제가 다 해가지고 당신은 빠져! 아 저는 빠져! 빠지고 당연하죠. 제가 어차피 닭콩이는 사주잖아. 이번에 100만원짜리 내가 사주잖아. 네. 지금 얘들도 조그만 거 제가 하나씩 간 김에 맞아, 뭐 드라이기든 맞아. 고데기든 오, 좋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지금 하나씩 얘기해줘. 촉촉이가 다 사올 수 있게. 아 지금 바로 사올 수 있게. 지금 닭콩이도 얘기해줘야 돼. DSLR? 네 DSLR. 근데 저는 품명을 뭘 사야 될지 몰라서. 그건 알아서 하고 알아서 하고 그렇게 갈게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 올라갔다 와. 지금 여기서 고민하면 되게 많이 푸니까. 맞아. 빨리 올라갔다 뭐 컴퓨터 알아보고 싶으면 알아보고. 대표님. 그렇게 뭐 청소기가 됐든 그 네. 산에서 얘기해줘. 네.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 지금 별풍선 몇 개 받았죠? 지금 이거 콘텐츠에서 8만 8천 개 받았는데 솔직히 8만 8천 개도 받은 거지만 플러스 저도 뭐 해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애들이 너무 못 가져간 것 같아서 물론 300만 원도 있지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쨌든 제 돈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한마디만 좀 들어도 되나요? 네네네. 요즘 콘텐츠가 네네 너무 좋다. 저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홍실장님 네? 그 민심 떨어지게 자꾸 그렇게 얄밉게 웃지 마세요. 이럴 때 민심 올리려면 아 제가 받는 게 아닌데 자꾸 미안해 하세요. 그래야지 시청자들도 자꾸 아 괜찮아 괜찮아 계속 그러니까 꼴보기 싫잖아요. 오늘 어차피 존나 잘 나가세요. 뭔지 알죠? 네, 네. 민심 좀 챙기세요. 네. 너무 좋아하셔. 아 위로 올라갔어. 예? 야 잠시만 있습니다. 아니 나 당신 위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좀 여우짓하라고. 일부러 속으로 나 신발 나이스하고 겉으로는 아 애들이 타야 되는데 뭔지 알죠? 아, 알겠습니다. 정치질 하셔야죠. 너무 좋아. 저 아프리카면서 이런 거 처음이에요. 아이, 너 오늘 잘하신 거예요. 게임은 게임 아닙니까? 아 형님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룰은 룰이기 때문에 오늘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 여러분들 결정해서 오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뭐 제가 이거 오늘 재밌게 하려고 한 거지. 아 물론 뭐 저도 돈 벌면 좋은데 걔가 생각한 금액보다 애들이 좀 너무 못 받아가지고.